모두 함께 작업하던 어느 밤, RM 형은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 제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민해요? 제가 어쨌든 사춘기일 때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 좀 사람을 만날, 처음 만날 때는 아니면 대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가면을 써버리는 그런 느낌이. 그 막 후회한다고 해서 그 내 잘못을 되뇌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자. 전국이 많이 울었네. 기쁜데. 사랑해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 Arm is all over the world. 이제 스케줄이 막 뭐 힘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별거 아니고 네, 어, 그건 아니고 견딜 수 있고 옆에서 형들이 막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좀 말도 좀 오늘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네요. 옷 한 번 받아야 돼. 이때까지 17번째 생일인데 제일 행복했던 생일은 저 이제 15살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를 키운 거죠. 예.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고 뭐 앞으로 이제 우리끼리의 목표란 게 있으니까 조금 그냥 앞으로 잘 해가면서 앞으로도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형이 다 컸네요 진짜. 야, 형이 깊은 친구네.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저희 7명 쭉 지켜봐주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은 네. 아미 여러분들의 가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단지나 트위터, 카페 글을 자주 쓰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 그리고 진심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보이세요? JK, JK 보이세요? Happy JK Day. Happy.